박태현 읽기 연습입니다.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 받아가서 오늘 제출해 주세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일단 읽어야죠. I have a secret. I have a secret. I have a secret. 의 뜻은? 나는 똑똑한 것을 가지고. secret의 뜻이 뭐죠? 나는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영어 순서대로 얘기하죠. 누가 다? 나는 가지고 있다. A secret. 한 가지의 비밀.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a secr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그럼 네. 우리말 질문 만들기. What? 우리말로. 무엇을 너는 가지고 있니? 그렇지.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have you? 이렇게? What do you have? 그렇지. 여기 누가 다 여기 있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 씨. 하다 씨면 또 셋 중에서 뭔지 얘기해야죠. 하다시 안에서 세 가지 종류는 뭐뭐가 있습니까? 비동사 하다시 양념. 그거는 누가 다 만드는 거 안에서 세 가지고요. Do, did, does. 그렇지. have의 뜻이 뭐예요?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가지고 있다 또.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고 그 중에서는 두잖아. 그렇죠? 그럼 너는 뭘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ave you? 라고 묻지는 않을 것 같고 What do you have? 그렇지,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했더니 I have a secre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두. 그렇지, 두인지 더든지 디든지까지 얘기해줘야지 하나씩이면. 오케이, 계속해서 I can read people's minds. 의 뜻은? 나는 읽을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들. 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대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그럼 우리말 질문. 무엇을 너는 읽을 수 있니?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Can you read? 오, what can you read?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read? 했더니 I can read people's mind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균씨 can. 그렇지. 오케이, 다음 문장. A smart boy is telling him to me. Talking. Okay,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의 뜻은? Bill은 똑똑한 남자아이다. 남자아이가 말을 거는 중입니다. Okay, 똑똑한 남자아이 빌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Bill, a smart boy, telling him. 얘가 없네.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그렇지. 뭐라고요?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뭐라고요?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오케이, 자 talk to는 무슨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말을 걸다. 그러면 talk가 말 걸다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다시죠. 그럼 하다시면 어떻게 모양을 바꿀 수 있어? 아니지. 붙이면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랬죠? 두 가지.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말을 거는 중이다. 그렇죠. 말을 거는 중이다 하면 안 됩니다. 말을 거는 중인. 하고 말을 거는 것.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이 두 가지 뜻 중에서. 말을 거는 중인. 그렇죠. 말을 거는 중인. 그러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은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 말을 거는 중인 사람. 그럼 어떤 시인데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려면 어떤 시 앞에 뭐 쓴다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비동사 썼죠. 그러면 is가 사용된 이유도 살펴볼까요? Be a smart boy는 안만 길어봤자 남자인데? He. 남자 한 명인데? He죠. 그러니까 he랑 어울리는 건 is죠. 그래서 여기에 is가 있는 거예요. 얘가 말 거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인데 말 거는 중이다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비동사가 필요한데 앞에 봤더니 be a smart boy는 he야. 그러니까 여기에 엉뚱한 거 이딴 거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be a smart bo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누가 말을 거는 중이니 이렇게 이런 말 만들면 되겠죠? 누가 너에게 말을 걸고 있니? 라고 묻는 말을 만들어 볼까요? Who talking? 아니, who is talking to me? 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alking to you? Who is talking to you? 했더니? Bill, a smart boy is talking. 그거.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smiles and his eyes become big. 오케이. He smiles and his eyes become big. 뜻은? 그는 웃고 있는 미소를 짓는다. 아이고. 그리고 그의 눈들은 매우 크다. 눈들이 become의 뜻이 뭐였더라? 되다였습니다. 눈이 크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는 미소 짓고 그리고 그의 눈이 커집니다. He smiles and his eyes become big. He is야? His야? His. His eyes become big. 됐습니까? 네. 어? 여기 누가 다 있는데? 누가 그가 뭐한다? 미소 짓는다. 누가 그가 뭐한다? 스마일즈 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 이거는 누가 란 질문이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왜 여섯 가지 질문? 그거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봐. 누가 그가 뭐 한다? 미소 짓는다. 이거 누가 다네? 누가 다. 그럼 그거 영어로 봤더니 he smiles가 누가 다네. 누가 다 그가 뭐 한다? 미소 짓는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고요. What? 자자자 채연아 그걸 아직도 헷갈리고 있으면 안 돼요. 여섯 가지 질문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그리고 어떤 왜 이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고요. 여기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게 누가고요 이게 무엇을 하니 그거 묻는 게 아니고요. 누가 다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묻고 있잖아 선생님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뭐뭐뭐 세 가지가 있어요. 비동사 그래 하다시. 그거 묻는 거잖아.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그가 미소 짓는다 이거는 셋 중에서 뭐예요? 하나 하다시면 또 하다시 안에도 세 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서 뭐예요? 더지.
그래, 하다시 더즈죠, 지금. 원래 미소짓다는, 원래 두가 들어있을 때는 이게 미소짓다였어. 근데 이게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누가다가 보이는데, 누가? 그의 눈들이 뭐한다? 커진다. 그니까, 엔드를 사용해서, 그리고란 말을 사용해서 누가다 두 개를 붙여놨어요. 누가 뭐한다? 그거 미소짓는다. 그리고, 누가 뭐한다? 그의 눈들이 커진다. 자, 여기도 누가다니까, 이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자, 선생님, 지금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묻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알았어. 그럼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지, 무엇이 커지니? 그의 눈이 커진다. 그럼 선생님, 그거 묻는 게 아니고요. 누가 그의 눈들이 뭐한다? 커진다. 누가 다라고, 누가 다.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고요. 양념씨 뭐가 들어있죠? 양념씨는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많이 봤을 텐데요.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다? can not help.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will, should, can, must, may 이런 게 양념치인데 뭐가 들어있죠 지금? 선생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양념치는? become의 뜻이 뭐예요? become의 뜻이 뭐예요? 단어 할 때 했잖아요. 응? 뭐라고? become의 뜻이 뭐죠? 자, 채연이 좀 이따 다시 점검할 건데, 다시 점검할 때 뭐 할 거냐면요, 여기에 있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물어볼 거야. 그럼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0, 2, 읽기 연습만 해서는 안 되고 0, 1 단어를 다시 복습해야 되겠지, 그치? 알겠습니까? 오케이.